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뭐 춤, 노래 뭐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요. 네. 그 외에 이제 또 그 기본 그 외적인 어떤 그 성교육, 그다음에 성대 관리법, 그다음에 뭐 어떤 심리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. 그 친구들이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뭐 심리적으로 좀 힘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. 또 어쨌든 그 남녀 그 친구들이 같이 이제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그런 외적인 부분에 대한 또 어떤 케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네. 교육도 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한참 어린 아이들을 일단은 데리고 있으면서 관리하시는 그 회사 측도 참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네, 그렇죠. 이 연습생 생활을 거친다고 해서 다들 데뷔를 하는 것도 그렇죠. 아니고 맞아요. 네. 중간에 또 낙오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. 저희가 어쨌든 그 연습생으로 선발이 됐다고 해서 바로 데뷔하는 게 아니라 그 네. 친구들도 정기적인 평가를 거쳐서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. 또 본인 자체가 이제 또 그 어떤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중간에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버티고 가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.